조그레 TV. 어? 너무 간단한데요, 이거? 이래도 돼요? 안녕하세요. 조그레 TV를 구독하는 승혜입니다. 오늘은 여성 오너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와이퍼 교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교체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날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블레이드를 통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스원 와이퍼 블레이드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이퍼를 교체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차에는 운전석은 650, 조수석에는 350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게 350이고요. 이게 650입니다. 이제부터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하는 걸 해볼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버튼이 있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폰 와이퍼를 빼고 난 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세기 때문에 앞에 내려가면은 유리가 깨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세요. 이게 바로 불스원 와이퍼인데요. 한번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리를 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껴서 그냥 올려주면 끝이에요. 엄청 쉽죠? 이거는 기존에 썼던 와이퍼고요. 이거는 새로운 와이퍼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버튼을 올려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새로운 이거는 그냥 고리를 여기 걸기만 하면은 걸리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와이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이퍼 교체가 끝났습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성 운전자분들도 저처럼 쉽게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조그레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